저기 보이는 용담정은 나중에 새로 지은 건물이죠. 그 자리는 원래 용담 서사가 있었던 자리라고 하는데 가장 확실한 거는 이 용담도 저 밑에 더 큰 연못이 있었는데 용담의 모습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저 위에서부터 저 구미산에서부터 내려오는 물, 표용삼 선생님께서 항상 말씀하시기를 당신이 생각하기에 요 바위 모습하고 요 흐르는 물, 요게 바로 수은 선생님이 시도 쓰시고 많은 생각을 하신 곳이다. 그러면서 요 모습이 제일 진실하다 그랬었거든요. 바로 동학이 탄생되는 모든 그 역사의 기운이 함축된 곳이라는 의미에서 정말 이게 평범하게 보이는 산하지만은 여기야말로 우리 민족의 근대 사상의 요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곳입니다. 동학 그러면은 많은 사람들이 정읍을 생각하고 전봉준 장군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동학혁명은 동학이 없이는 불가능했던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지만 1862년에 옛날 말로 진주밀란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수은 선생님이 그 남원에 가서 경주에서 피해가지고 전라도 은저감에 계실 그 당시에 그러면서 동경대전에 중요한 경전을 쓰시고 계실 때 이미 진주에서는 동학혁명과 같은 동학농민혁명과 같은 혁명적 사건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 당시 우리나라의 상황이라는 게 조선 왕조가 부패해서 이미 백성들이 사방에서 그 터져 나오는 여러분들 삼종의 문란이다 뭐 이런 거 가지고 들어보셨잖아요. 나라가 국민들을 향해서 고리대금업을 해먹는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세금을 아주 무자비하게 착취를 하니까 사람들이 살 수가 있어야지. 근데 우리가 이 땅에서 조선 왕조에서 우리가 살 수가 없다. 그래서 사람들이 사방에서 들고 일어날 그런 조짐이 있을 때. 진주에서 먼저 굉장히 조직적으로 일어났고 거기에는 양반들이 참여했어요. 모든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는 이 민중의 반란이다. 이 민중의 그 의거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은 민중 자체만으로는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더더 조선 사회에서는 우선 한문을 그 글이라는 게 한문을 쓰니까 당장 경문을 쓰더라도 그렇고 사람들에게 호소문을 내도 그렇고 모든 게 문장이 없으면 안 되기 때문에 이 모든 혁명이라고 하는 것은 민중들의 울분도 있지만 중요한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저와 같은 철학자가 있어야 돼요. 그 민중의 울분을 조직화하고 미래 역사의 비전을 제시하고 인간의 모습이 이래야 된다고 하는 인간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떠한 국가를 국가관을 내세워야 되고 이 모든 종합적인 이론이 없이는 혁명은 성공하지 못합니다. 소련의 혁명이 러시아 혁명이 성공했던 것도 레닌이 탁월한 이론가예요. 이러한 의미에서 경주에서 이 인걸은 지령이라 그랬는데 수훈 선생님 말씀이 인걸은 지령이라고 그랬는데 지생의 영험스러운 곳에서 인걸, 걸출한 인간이 태어나게 되었고 나는 이 경주라는 이 위대한 땅에서 태어나서 그 최진립으로부터 내려온 우리 그 최진립의 육대조 육대손이 자기 아버지 최옥인데 그 최옥이라는 분은 그 당시 가장 문장이
경상도 일대를 뒤엎는 대학자였고 거기서 내가 나왔는데 혁명의 기운은 무르익었지만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은 골방에 수저백해가지고 글을 쓰는 것이다. 글을 쓰는 것이다. 그러니까 동학이라고 하는 것이 위대한 것은 여태까지 인류에서 모든 혁명이 일어났어도 동학혁명은 러시아 혁명처럼 바로 정권을 뒤바꾸고 새로운 정부를 세운 사건은 아니에요. 근데 레닌이 볼셰비키 혁명을 성공시켰다 한들 결국 스탈린의 밥이 됐고 지금 러시아 푸틴 꼴이잖아요. 과연 공산혁명이라는 게 뭐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인류는 좌절감을 느끼고 결국 우리가 그렇게 흥분해야 하고 그야말로 트로츠키가 야, 이 혁명이라는 건 mad inspiration 하나의 광적인 영감이다. 모든 사람 미쳐 그냥 혁명하자 혁명하자 그러면 나오는데 그 혁명이라는 게 인류에게 뭘 가져왔느냐. 그러나 이 문제에 대답할 수 있는 유일한 혁명 그 사상은 바로 이 경주에서 나왔단 말이야. 진정 우리가 원하는 혁명이 무엇이고 오늘날 우리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도 그렇고 지금 뭐 여러분들도 엄청 체제에 대한 불만이 쌓여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지금 과연 우리가 어떠한 인간이 되고 무엇을 지금 우리가 어떤 사회를 만들려고 하는가에 대한 비전이 없이는 우리는 혁명을 논할 수가 없어요. 혁명을 논할 수가 없고 이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제가 아직 무슨 뭐 대단한 세계적인 사상가다 뭐 이런 얘기를 해봐야 허황된 얘기고 제가 아직 공부도 덜 된 사람이지만은 제가 요즘 이렇게 와서 생각하면 이 세상에 나만큼 고전을 많이 공부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왜냐면 서양 내가 내 자랑을 하려는 것이 아니라 우선 서양의 대학자들은 우리 동양 고전을 못 보잖아요. 한문으로 된 고전을 못 읽잖아요. 그런데 나는 지들의 고전이라고 하는 히라버 라틴어 다 읽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영어, 독일어, 뭐 이런 불어고 이런 서양 말을 서양 사람보다 더 깊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대개 A급 스칼라면 지금 다 그 수준이 돼요. 근데 서양 사람들은 우리 동양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이건 정직하게 얘기했을 때 늙어갈수록 이 서양의 사상이라는 게 이렇게 속이 좁고 빈곤한 것인가. 아니 이런 거를 내가 정말 요즘 와서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엊그저께도 뭐 무슨 글을 쓰는데 안병훈 선생이 민중신학이라는 거에 대해서 뭐 좀 기독교사상이라는 잡지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도 오셨을 것 같은데 도울 그러면 아주 엔타이 크리스찬인 줄 알아요. 내가 신학대 교수예요. 그리고 내가 성서학에 내가 학자예요. 그런데 저를 사랑하신 그 안병무 선생님께서 우리나라 정말 20세기 최대의 신학자라고 그런 분인데 국제적으로 이름이 알려져 있고 그분이 태어난 곳이 안주라는 곳인데 안주라는 곳을 이렇게 보니까 그게 옛날에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 대책이 이루어진 곳이야. 물론 현대 역사에서 을지문덕 장군의 살수 대책이 과연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 지금 살수가 청천강이냐. 지금 안주가 있는 그 청천강이냐. 그리고 우리 말로 예를 들면 을지문덕 장군이 그 꼭대기에다가 그 개들이 오니까 이제 도망갈 걸 예비해가지고 도망갈 타이밍을 해가지고 물을 막았다가 물을 탁 터뜨려가지고 어? 몇십만 대군을 쓸어버렸다는데 그 몇십만 대군을 쓸어내버릴 정도의 댐이라면 그게 지금으로도 그 몇 년을 콘크리트 부어서 돼야 할 공사인데
그게 과연 무슨 지푸레기나 있던 시절에 가능했을까? 그러니까 그런 의문이 들어요. 그러나 그게 지금 문제가 아니라 지금 내가 갑자기 얘기를 하다가 딴 데로 흘러가는데 하여튼 수양제가 군대를 일으킨 것은 정확하게 113만 군대입니다. 이 정사의 정확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출발을 할 때 출발한 거리가 40일이 걸려요. 출정식이 이 부대가 떠나가는 이제 고구려를 침공하러 떠나가는 군대가 쭉 나가는 모습이 40일이 걸린단 말이에요. 113만이 나가네요. 근데 113만 명이 아니에요. 그 군대라는 거 옛날 군대라는 건 뭐죠? 치중대가 있잖아. 먹고 이게 100만 군대가 있는 100만 군대를 매일 100만 명이 먹을 식량을 써가지고 밥을 만들어야 돼요. 이거는 그 치중대까지 합치면은 정사에 우리나라 삼국사기에도 실려져 있고 약 400만이 된다고 추정된다. 근데 이 400만 대군이 왜 고구려를 중원을 지키고 있으면 됐지? 왜 지들이 왜 수나라를 통일하고 전 세계를 통일한 놈이 왜 오느냐? 이해가 가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들은 이런 거 그냥 역사에 왔다니까 수양제가 대군을 혈구한다. 을지문덕이 살수대첩에서 팍! 물을 터뜨려가지고 다 죽여버렸다. 이렇게 간단하게 우리가 역사를 이해해요. 왜? 이런 역사의 이해 방식이 오늘 동학을 이해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수나라 수양제가 중국 전체를 통일했다고 하지만 그만큼의 땅이 이쪽 동북아시아의 고구려의 영토와 수나라의 영토의 버금가는 거대 제국이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전제하지 않으면 그 전쟁이 이해가 안 되죠. 왜? 수양제가 내가 중원을 통일한 것은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고구려를 먹지 않으면 중원을 통일한 게 아니다 그거죠. 그러려면 중원을 통일하려면 반드시 고구려를 먹어야 되는데 만만치 않다. 근데 그 대군이 고구려에 의해서 격파가 되고 거의 몇천 명만 살아 돌아갔다. 그 나라가 유지되겠어요? 수나라가 거꾸로 집니다. 을지문덕 장군에 의해서 수나라가 끝나고 당나라가 들어서게 되는데 당나라가 그 과업을 받아가지고 당태종이 다시 들어오죠. 그런데 양만춘이가 아작을 내버리는 거라. 와라 그러고 했네. 그래가지고 당태종이 그 위대한 당태종은 사실 위대한 임금이거든. 그런데 당태종이 나는 그 국민학교 때 우리 교장 선생님이 훈화를 하시잖아요. 그러면 서가지고 양만춘이가 쭉 쏜 화살이 당태종의 왼쪽 눈발에 콱 막혀가지고 피를 흘리고 돌아갔다. 그런데 그런 얘기들을 요새는 말하는 사람도 없고 이 역사, 이런 기맥힌 역사를 우리가 다시 생각할 때 과연 우리 역사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좁은 한반도에 갇힌 역사이겠는가? 여러분들은 조선의 역사 그러면 여러분 한국사 그러면 그죠? 압록강 밑에로부터 쭉 내려오는 거라 하는 거지. 우리 역사는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 우리가 BTS가 뭐 세상을 확 쓸면서 그냥 유럽 애들이 가 공연하면 미친다. 요즘 와서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흥분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원래 그러한 스케일의 사고력과 문화적인 저력과 무력적인 여러분들이 생각해 보세요. 여기 같은 동네니까는 별로 멀지 않죠. 여러분들 고려를 생각한다고 해도 여러분들이 해인사에 뭐가 있어요? 다 아시잖아요. 팔만대장경 아시잖아요. 여러분들 팔만대장경 한번 봤어요? 볼게 없죠.
그게 얼마나 위대한 작업이고 그게 얼마나 위대한 문헌인지 팔만대정경은 전 세계 불교에서 모든 위대한 경전이 집결된 가장 위대한 대장경입니다. 트라피카 비타카 코리아나라는 이 고려 대장경이야말로 전 세계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대장경입니다. 불교라는 건 인도를 거쳐서 그렇게 기나긴 여행을 한 건데 어떻게 해서 그 최고의 경전이 고려에서 만들어졌냐?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은 그냥 뭐 고려 사람들이 뛰어나고 뭐 목판 기술이 섬세해서 그렇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거를 다 한자 한자 파가지고 다 교정을 정확하게 봐서 최고의 선보를 만들려면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몽고가 침입하기 때문에 우리가 대장경을 만들었다 이런 거짓말이 어디 있어요? 세계 대전이 일어나서 뭐든 이렇게 하는데 그거를 부처님의 힘으로 종식시키기 위해서 대장경을 펴낸다. 그 말대로 여러분들이 믿으신다고 그래도 그걸 할 수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서 미국 정도밖에 없어요. 미국의 재력과 그 모든 문화적인 축적이 없으면 그런 일 꿈도 못 꾸죠. 바로 고려라는 나라만 해도 지금 을지문독이 고려를 생각하시지만 마시고 고려 대장경만 여러분들이 생각하셔도 고려는 세계 최대의 황제국이었다. 그리고 그 당시 전 인류에서 가장 높은 문화 수준을 자랑하는 사람이었다.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기다 헛바람을 넣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헛바람이 아니라 경주에서 태어난 이 최수훈이라는 사람의 사유와 이 사람이 노리고자 하는 혁명은 바로 을지문덕과 고려 대장경을 합친 것보다 더 그랜드한 스케일이다. 이거야. 응? 여러분들이 경주에서 태어나서 우리 자랑은 뭐 첨성대, 불국사, 석굴암. 아, 난 석굴암을 워낙 사랑하고 그러기 때문에 물론 이 위대하죠. 에일레종이 있고 그렇다고 그러지만은 진짜 경주의 위대함은 어디에 있냐? 바로 이 동경대전이 있습니다. 아, 이게 여러분들은 읽어보지도 않았죠, 제대로. 에? 내가 이렇게 이 두꺼운 책을 두 권이나 쓰고 여기 용담 유사를 이렇게 완벽하게 번역을 했는데 여러분들 이거 읽어보지 않았단 말이에요. 제가 이 세 권의 작업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제 평생의 모든 아주 심혈을 바쳐서 이 작업을 완성한 거고 지금 제가 이런 작업을 했기 때문에 오늘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거저 그냥 동학의 뭐 학자다 그래가지고 와서 한들 여러분들 이렇게 와서 들으시겠어요? 이 열기, 여러분들이 그 성이 여기 이 자리에 와서 도울 선생이 여기 경주 왔는데 내가 와서 들어봐야지 여러분들의 그 열의와 성의와 수훈 선생이 오도는 박이약이라고 그랬어요. 내 도는 넓지만 간략하다. 간단한 거다. 별 얘기가 아니고 내 동학은 성경신 세 글자다. 그런 말을 했는데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앉아서 들으시는 이 여러분들의 마음 자세야말로 바로 이게 동학이라고. 성경신. 예? 내가 나중에 설명해 드리겠지만 오늘 강의를 못 들으신 분은 천추의 한을 남기겠다. 우선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양대전에서 혁혁한 무공을 세운 의병을 일으키고 혁혁한 그 무공을 세운 최진립이라는
분이 계시는데 임진왜란한테 그 엄청난 인물들이 의병을 일으켜가지고 국난을 극복을 했지만은 선조라는 사람이 좀 야비한 인물이에요. 임금인데 좀 야비한 인물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약속을 하나도 안 지켰어. 예를 들면 노비는 해방시켜 주겠다든가 너희들한테 세금을 전부 탕감해 주겠다든가 의병을 일어나라. 여러분들 의병이 거저 일어난 게 아니라 국가에서 그런 뭔가 언질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약속 하나도 안 적혀요. 야비한 거죠. 그러니까는 병자호란이 또 일어났다. 병자호란이 일어났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왜? 그렇게 엄청난 임진왜란한테 전쟁을 치르고 나서 40년 후에 대호란이 다시 일어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에? 이쪽에서 쳐들어와서 그냥 쑥밭이 됐는데 그 다음에는 위에서 내려와서 또다시 쑥밭이 된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요즘 꼬라쟁이나 비슷해요. 뭐냐면은 무슨 얘기냐 하면은 외교적 전략이 부재했던 거예요. 왜냐면은 청나라는 그때 일어나서 청나라는 그때 일어나면서 그 만주에서 일어나가지고 주원을 우리가 치러 들어갈 텐데 주원을 치러 들어갈 텐데 그 만주 사람들은 자기들의 조상 그 뿌리가 조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고구려고 다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원래 친구가 아니오. 자기들이 우리는 너희들을 존경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갈 때 뒤에서 교란만 하지 말아달라. 그 정도의 약속을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원하는데 그 약속을 해주면 또다시 우리가 전쟁이 일어날 이유가 없죠.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 바보 같은 인조라는 사람이 광해군만 해도 여러분들 군자가 붙어가지고 괜히 인상이 좋지 않지만 광해군이라는 사람은 외교적인 아주 탁월한 감각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을 인조반적으로 무너뜨리고 나서 이 사람들이 그 이 야비한 선조의 감각을 그대로 이어다가 우리는 명나라의 거의 지금 망해가지고 존재도 없는 명나라에 우리는 명나라를 숭배해야 된다. 우리 임진왜란한테 와서 얘들이 와서 다 천병을 이끌고 와서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느냐. 충성심을 보여야 된다고 하니까 청나라가 설득하다 못해서 내려오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지금 최진립 장군 얘기를 하려다가 이렇게 나왔는데 최진립 장군이라는 분은 임난에서 처음부터 혁혁한 공을 세워서 의병을 세워 이 지역에 바로 이 경주 지역에서 세워가지고 여기 길목으로 지나가서 이 가토 기오마산 이런데 올라가거든요 일로. 근데 걔들은 그냥 엄청난 타격을 줬어요. 그러고 나서 또 정유재란이라고 우리가 말하고 있지만은 또 하나의 임진왜란이 일어나는 그 시기에 또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총탄을 맞아요. 허벅지에 총탄을 맞아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40년이 지나니까 몸이 그냥 쇠잔해진 노인인데 병자호란이 일어나니까는 내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임진왜란과 병자호란 양쪽 양대 전쟁에서 다 혁혁한 무공을 세운 사람은 최진립이라는 사람밖에 없어요. 경주의 최진립 장군. 그 최진립 장군이 물론 돌아가시죠. 나중에 고슴도치가 돼가지고 화살을 홀로 맞으면서 고슴도치가 돼가지고 이놈들 어디 남한산성 앞에서 그냥 고슴도치 자기 몸으로 막아버리거든요. 그러고 나서 돌아가셨는데 그 최진립 장군을 기리는 서원이 용산서원이라고 세워지고 그 후손 중에서 셋째 아들 계열이 최부잣집으로 간 거예요. 최진립 장군의 제3자 최동량이라는 사람
거기에서 쭉 내려온 게 최기영까지 이게 뭐예요? 최부잣집 가게예요. 제4자로 해가지고 최동길의 후손으로 쭉 내려온 게 저 최옥에 나오고 그 밑에 최재우가 나오고 경주에서 말이야 경주에서 뭐 최부자는 노블리스 오브리제가 대단한 걸로 아시면서 경주 사람이 최재우가 바로 작은 집이라는 것도 몰라요. 경주 사람들이 이거 아는 사람 천명 물어보면 한두 명 알아. 이게 말이 됩니까? 최부자는 훌륭하죠. 최부자 댁은 정말 거기 그 역사에 관해서 얘기를 해도 또 이게 어마어마한 내가 강연을 할 수가 있어. 근데 최재우가 여기서 굉장히 서럽게 어렵게 경제적으로 곤궁하게 살았지만은 최부자 집에 일체 도움을 청하지 않았어요. 이 최수훈 집안은 독자적인 프라이드를 가지고 그야말로 자기 학문의 세계를 지키고 최옥이라는 사람은 과거 시험을 두 번인가 서울에 올라가는데 그 한 번 올라가려면 여비고 뭐고 많이 들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다 서원에서 객출을 해가지고 돈을 준다고 갔다 와라. 두 번이나 올라갔는데 다 떨어졌네. 근데 사실 최옥이라는 사람은 경상도 일대에서 그 아버지를 지원하기 위해서 엄청난 기금이 모아질 정도로 탁월한 인재였는데 그가 떨어지는 왜? 영남 남이는 볼 것도 없는 거야. 에? 그저 그냥 장희빈이 해가지고 그냥 남인이 몰락한 이후로 이 경화사족으로 좀 남아있던 그 이익의 제자들이라든가 여러분 정약용이라든가 이런 사람 다 남인들인데 그래서 그 사람들 서울서 폼을 잡던 사람들이고 그러나 경상도에서 경주에서 당시 그 최옥이가 걸어서 서울에 가서 시험을 본들 부틀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최옥이 이 최수훈을 이 최옥이라는 사람이 기르면서 이게 뭐냐면 재가녀의 후손이라는 것 때문에 엄청 가슴이 아프죠. 이 아버지 입장에서 뭐냐면 자기 말년에 자기 부인이 자꾸만 재출하는데 돌아간단 말이야. 이 운이 없어서 자꾸만 아들을 놔주지도 못하고 뭐 돌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서원에 제자 한 분이 아 그렇게 고생하지 마시고 우리 뭐 누님이 한 분 계신데 제가 들여놓을 테니 한번 보시오. 그래가지고 그 거기서 덜컥 난 게 최수훈이란 말이야. 최재우란 말이야. 이거는 아버지 입장에서는 평생 꿈꾸던 그야말로 아들을 얻었으니 70이 넘어서 아들을 낳았으니 그 아들에 대한 사랑이 오죽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서삼경이 뭐건 모조리 다 가리키는 거야. 근데 이놈이 그냥 스펀지처럼 다 빨아들이는 거지. 시에 능하고 뭐 그냥 사기 뭐 육도삼량이고 뭐고 모르는 게 없이 배우는 거예요. 이게 천재죠, 천재. 이 사람이 아주 탁월한. 그야말로 자기는 이 금호산의 저 남산의 정기가 저 구미산. 이게 금호라는 게 그것도 용의 일종이에요. 거북이처럼 생긴 용이야. 금호산이 저 남산에 있고 그 꼬리가 구미산이라. 예? 구미산이라는 게 그냥 거북구자에다 거북꼬리라 그게 금호용의 꼬리다 그런 얘기요. 그냥 단순한 구미가 아니라 그 어마어마한 이 정기를 내가 한 몸에 받아들여 하는 프라이드가 있거든. 수훈이 쓰는 거 보면 그렇게 하지만은 재가녀는 과거에 응시할 수 없다는 경국대전에 방법이 없는 거지. 이 아버지 마음이 얼마나 쓰리겠습니까? 공부를 그렇게 잘하고 가르쳐 주는 대로 그냥 다 이놈이 그냥 10대에 그냥 다 통달을 해버리는데 출세길은 너무 막혔구나. 이 쳐다만 보면 슬프지. 그 아버지의 슬픈 마음을 이해를 하면서 커나가는 이 최수훈의 심정. 천재가 되려면 이런
감수성이, 비극적인 감수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부인을 그 16살 땐가 하여튼 뭐 그렇게 얻어가지고 뭐 하다가 뭐 해먹을 게 있어야지. 아버지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 최씨 가문이고 뭐고 다 그냥 재가녀라고 그래서 보지도 않는 거지. 애는 낳지 이게 뭐 할 수 없으니까 처음에는 이 화를 잘 쐈던 거예요, 이 사람이. 나도 여러분들 학자로만 알지만은 내가 이렇게 강의할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오는 줄 아세요? 내가 무인이에요. 내가 무인이라고. 문인인 동시에 내가 무인이야. 내가 학기도 공인 9단이에요, 내가. 네? 그런데 수은 선생도 어려서 무술이 대단했던 거예요. 근데 나중에, 야, 이거 활 좀 쏘다가, 야, 이래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겠냐. 그래가지고 활을 거두고 장사꾼의 길로 나섰다. 장궁 귀상이라고 그랬잖아요. 활을 거두고 장사꾼으로 나섰다. 아, 장사꾼으로 나섰다. 그래가지고 주류 팔로라고 했어요. 팔도 강산을 다 돌아다녔다. 이 사람이 주류 팔로라고 하는 이때에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게 나타나 있진 않지만은 이 수은이라는 사람이 워낙 스케일이 큰 사람이고 워낙 사람이 범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보기에는 돌아다니는 여정이 대륙까지 갔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 옛날에는 뭐 함경도 평안도 가면은 그냥 동네 개울이 압록강이라는 게 동네 개울이지 무슨 국경이라는 개념이 없거든요. 그럼 넘어가면 뭐 신양까지는 옛날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얘기하는 거는 이 사람이 장사꾼 노릇을 하면서 뭘 배웠냐. 정확한 국제 정세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지금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우리나라가 어떤 지경에 있는가.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가 라면은 우리나라가 정말 위기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정말 지금 위기에 있어요. 군사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이 경제가 지금 얼마나 불안합니까?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전적으로 긍정적인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대책을 세우고 이걸 어떻게 타개해 나가느냐 하는 거기에 몰두를 해야 되는데 그저 그냥 정적을 제거하고 그러면서 서로 정치인들이 서로 국민의 이해와 무관하게 그냥 국제정세의 발견사는 아무것도 없고 지금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냐. 근데 당시 유자들이 오늘 정치인들과 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은이라는 사람은 엄청난 그런 그 주류 판로를 통해서 세계를 파악하기 시작했는데 그 사람이 파악한 거는 정약용 같은 사람은 그 불과 한 세대 위인데 정약용 같은 사람은 몸소 그걸 느낄 기회가 없어요. 대단한 학자이기 때문에 학문에 갇혀버려가지고 수우는 당대 전 세계를 두 발로 댕기면서 보부상 노릇을 하면서 보부상 조직을 활용하면서 모든 정보를 수집하고 그러면서 다 댕겼단 말이야. 다 댕겨. 거기서 경험한 게 이 사람 시대에 경험한 게 뭐예요? 아편전쟁이에요. 아편전쟁. 아편전쟁이라는 게 뭡니까? 영국 놈들 저 섬나라 쬐끄만 새끼가 대함대를 끌고 와서 중국이라고 하는 이 대제국을 무너뜨려요. 여러분들 지금 미국이 곧 망한다 이런 거 생각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그런 생각 해 보신 분이 있냐고 여기. 전 세계의 군사력을 다 합해도 미국의 군사력이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한테 꼼짝 못 하는 겁니다, 지금. 전 세계가 미국 말을 듣고 싶은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니까는 지금 문제는 우리가 미국이라는 나라가 무너진다는 생각을 여러분들 못하고 살아요. 그러나 최수훈이 제일 먼저 깨달은 게 뭐냐면 그 당시 미국이었던 중국이 무너진다가 아니라 무너졌다지, 벌써. 페이퍼 타이거에 불과했다. 저기 진짜 호랑이가 아니라 종이로 만든 허상이었다. 수은 선생이 깨달은 건 뭐라 그러냐면 순망치안이라는 한비자의 말을 인용합니다. 뭐냐면 입술이 없어지면
이빨이 시려울 것은 뻔한 이치인데 우리나라에 지금 중국이라는 이 겉입술이 없어졌으니 이 이빨 가지고 어떻게 살 것이냐. 우리는 이제 끝났다. 정약용이가 무슨 책을 썼습니까? 목민심서가 뭐예요? 목민의 가장 핵심적인 처방을 담은 책이다. 그런 얘기 아닙니까?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은 조선 왕조를 어떻게 해서든지 유지하려면 이 목민관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 그 애타게 목민관을 교훈시키기 위해서 쓴 책이란 말이에요. 그게 다산의 입장이죠. 그 다산의 입장은 조선 왕조의 멸망을 전제로 한 겁니까? 아니죠. 조선 왕조를 어떻게든지 살려본다는 사람들이죠. 정약용의 뜻은 가상하지만 최수우는 벌써 그 당시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야, 지금 조선 왕조를 살려서 뭐해? 이건 이미 끝난 거야. 이러한, 여러분들 이러한 비전이 없이는 동학을 이해 못합니다. 동학은 그 당시 이 최수훈이라는 사람은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최한길이 뭐 이런 사람들하고도 다 교류했고 그야말로 이 세상을 다 두루두루 본 다음에 이 사람이 말한 것은 뭐냐면은 이제 끝났다. 조선 왕조의 운명은 이미 끝난 거를 본 거예요. 사실은 이 수훈이라는 사람은 단 그 대신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는 왜 조선 왕조가 왜 이런 위기에 봉착했으며 내가 보기에는 이거 망할 건데 그렇게 되면 조선의 민중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냐, 그 처방이 필요하지 않은가, 그런 것을 고민한 사람은 그 당시 1850년대에 아무도 없었다고 말해요. 아무도 없었어요. 대학자라고 그러지만 과거 시험이나 볼 생각하고 엄청난 문장가에다 시를 쓰고 여러분들 방대한 문집을 낸다고 그랬는데 뭔 소용이 있어. 맨날 이기가 리기가 어떻게 지금 사단 집정을 얘기해서 뭔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수우는 이미 차원이 달라요. 출발점이 달라 이 말이에요. 네? 그래서 추구하는 게 뭐냐, 내가 이걸 다 읽어야 되는데 추구하는 게 뭐냐, 서양이 저렇게 중국을 그 위대한 어마어마한 몇 천만 년의 그 문화에 집착된 중국을 저렇게 짓밟고 저렇게 무릎을 꿇게 만드는 그 힘이 뭐냐, 서양이 만만치 않다. 에? 서양의 이 힘은 만만한 힘이 아니다. 이거는 우리가 우습게 봐서는 안 되는 건데 문제는 이 적의 핵심이 뭐냐, 핵심. 무슨 힘이 있길래 이놈들이 이렇게 세냐, 이렇게 중국이 터무니없이 무릎을 꿇느냐. 그리고 그 당시 홍수전에 태평천국이라는 것도 일어납니다. 중국도 이런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데 그 핵심이 뭐냐, 수우는 정확하게 파악했어요. 우리를 물리적으로 압박하는 것은 서양의 과학이다. 그 과학, 물리적으로 이 세상을 물리적인 이것의 조작에 의해서 세상을 어느 누구도 상상 못했던 함대를 만들고 건물을 짓고 막 길을 닦고 이게 막 물리적으로 막강하다. 그런데 이 힘이 어디서 나오느냐? 기독교다. 이거. 서양 놈들은 이 기독교라는 게 있어가지고 교리를 조직하고 교회를 만들고 신도를 규합하고 인간의 정신적인 질서를 완전히 자기들 이론에 다 예속시키는데 이게 뭐냐? 동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당대 가장 위대한 서양 문명의 핵심을 남원의 은저감에 앉아가지고 천착해 들어가. 이게 뭐냐 도대체? 이게 뭐냐? 제일 좋은 방법은 그 당시 이 사람은 천주실이라는 마테오리치가 쓴 한문으로 쓴 천주교 교리서, 중국의 모든 지성인을 감복시킨 그 유명한 책이죠. 천주실이. 근데 그 천주실이 핵심이 뭐냐? 이 세상은 너무 아름다운 질서를 가지고 정확하게 굴러가는데
디자인 시어리라고 해서 이 세계를 이렇게 위대한 세계가 착착 법칙적으로 이 과학적인 법칙에 의해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데 충돌하지도 않고 이게 기맥힌 질서를 가지고 돌아가는데 이게 이걸 디자인 한 놈이 없이 이게 돌아갈 수 있냐. 이 세계는 위대한 질서를 가지고 있고 이 질서를 유지하고 있는 힘은 이 자체에 있을 수가 없고 디자이너가 따로 있다. 배가 가면 배를 가지고 설명하는데 그 풍파를 헤치면서 쫙 나가려면 드라이버가 이 선장이 기에 키게 키지를 해야 가는 거지. 이게 그냥 갈 수 있냐? 아니야, 지금으로는 이게 유치하지만 당대의 동양인들에게 이 어려운 한문을 가지고 이 어려운 서양의 철학을 가지고 굉장히 복잡하게 쓴 책이 천주실이라는 책이 이건 정약용이 보더라도 이게 뭐가 있는데 그런데 수은 생각에 단칼에 나가는 거야. 야 이 새끼야, 어? 이 세계가 무슨 질서를 가지고 있다는 건 이 세계는 음양과 이 인간들이나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이거를 개입하지 않고서도 스스로 잘 돌아가게 이 사계절이고 모든 문명, 이 세계의 질서라고 하는 거는 이 자체의 힘에 의해서 스스로를 조직해 나가는 거지. 그걸 하나님이라는 어느 미친놈이 하늘에서 다 지령을 내려서 이게 돌아가고 있다고? 우리 인생이라는 게 다 이게 스스로 나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한 발짝 한 발짝이지 이 내 한 발짝이라는 게 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조종하고 있다고? 그러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고? 웃기지 마라! 여기서 심각한 사상 논쟁에 들어가는 혼자서 머릿속에서 기독교가 이거 들어오면 또다시 뭐냐면 야 우리가 지금 조선왕조가 멸망하는 판에 조선왕조가 멸망한다고 하는 것은 조선왕조의 이 왕놈의 새끼들이 이 인민을 개똥으로 알고 막 짓밟는 이런 권력의 수직구조에서 이 비극이 왔는데 하나님이 또다시 우리 이 우주 위에 상제로 옥황상제처럼 올라가가지고 이 세계를 다 운행하고 지배하고 계시다? 이런 개소리거든요. 네? 아시겠습니까? 이 수직구조를 우리는 깨려고 하는데 이거는 더 센 왕이 하늘에 있게 된다는 건데 우리가 경복궁이 지금 지겨운데 지금 상제가 다시 오신다고? 이거는 일본 놈들이 외놈들이 우리 할아버지가 그렇게 싸웠으면 외놈들이 그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우리나라를 와서 짓밟는다는 것보다 정신사적으로 이건 더 큰 문제다. 왜 우리가 이러한 수직적인 하나님을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기 기독교인들 많이 계시지만 우리 기독교 사회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고민되어 왔어요. 오늘도 여러분들 기독교에 교회 나가신다는 거는 자기 신앙의 결단위에서 나가는 건 나, 저도 지금 신학대학 교수니까 목사를 기르는 사람이에요 내가. 그러나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목사가 된다고 하는 것은 정신적으로 고민이 없을 수가 없지. 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야 되고 부활을 안 믿으면 안 되니까. 에? 그 인간은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그 구원이라는 건 인간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첫째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나 이거 궁금하고 에? 멀쩡하게 살고 있는데 에? 내가 왜 구원을 받아야 되는 존재냐 이거야. 내가 나로서 자족할 수 어? 도덕적으로 내가 도덕적인 하루하루 나의 삶을 지켜나가면 그게 천국이고 그게 하나님이지. 이게 바로 퇴계 영남 유생들의 핵심이 뭐냐면은 퇴계의 성악십도를 여러분 보세요. 뭐냐면은 거기서 상제 하나님 얘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오로지 너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간이 도덕적으로 산다는 게 이게 중요한 거지. 무슨 하나님을 믿고 안 믿고 그런 엉터리가 어딨냐. 이게 태계예요. 태계 유학에 빠졌다는 것보다 그걸 실천하는 사람들이 마테오 리치에 넘어가겠냐고. 이 고민이 있는 겁니다. 이 고민을 가지고 나도 평생을 산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난 아직도 신학 이론을 낸다니까. 만들고 하느님 이론을 새로 만들고. 그런데 내 선배가, 그렇게 위대한 선배가 있는 줄은 내가 몰랐단 말이야. 그게 바로 경주 사람이고, 내가 대학교 때 이미 나는 수훈을 만났어요. 고려대학교 철학과라는 데가 아주 특이한 데라서 천도교에서 지원을 해서 한국사상이라는 잡지를 만들었는데, 그 잡지를 주관한 분들이 다 우리 고려대학 철학과 교수였다니까. 그분들이 철학을 강의하면서, 그 당시 칸트를 강의하는 최동희 선생님도 나한테, 우리한테 항상 동학 강의를, 칸트 강의랑 같이 해줬다니까. 세상에 이런 호운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내가 언젠가 이 동학을 집대성해야겠다는 그 열망이 이런 책을 쓰게 만든 겁니다. 그야말로 이 동학이라고 하는 것은 세계사적인 문제를 지금 제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를 어떻게 해서 이 막말로 경주 촌놈이 그 30세, 20세, 20세, 30세 이때에 이미 서양의 본령인 기독교 교리를 정면으로 격파하지 않으면 우리 민족의 미래는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냐 이 말이에요. 네. 그런 생각을 한다는 거는 정말 기적적인 일이에요. 나는 대학교 때 솔직히 말해서 내가 아무한테도 무릎 꿇은 적은 없는데 내 수훈 선생한테 무릎을 딱 꿇었어. 난 진심. 오늘도 그래서 지금 묘소를 갔다 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큰 선생님의 묘소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가고 있는 날이 바로 수훈 선생님 탄신일입니다. 그래서 이 묘비가 마음에 드네요. 마음에 들어요. 최재우 스승님 묘라고 그랬잖아요. 옛날에 선생님이라고 그랬으니까 그 거창한 그 명사를 덧붙이지 않고 스승님 묘라고 그런 거 참 잘했네요. 이 양반이 항상 자랑하는 이 구미산맥이 쭉 보이고, 제가 한 20년 전에 왔을 때만 해도 이 나무들이 작아가지고 바로 저 밑에 가정리,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수훈 선생님의 탄생하신 그 동네가 아주 초촐한 동네인데 그 동네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 보이는데 지금은 이 나무에 가려서 보이질 않는군요. 그러나 이 묘소는 참 잘 보존이 되어 있습니다. 가야 할 모든 미래의 정신사적인 그 모든 비전이 수원에 다 들어있거든요. 이거는 대한민국을 사시는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오늘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에게 내일이 있을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수원 때문에 있습니다. 내가 서론을 하다 보니까 이게 길어진 거죠. 서론, 네, 서론만. 근데 여러분들이 이 서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수훈을 이해 못해. 수훈을 경전만 놓고 이해를 하면 이해가 안 돼요. 이건 이해가 안 돼요.
수원이라는 분은 문장 자체가 정다사를 읽을 때하고 전혀 느낌이 달라요. 정다사는 그냥 문장이 매끄러움하고 유려하고 모든 고전의 출전이 짜여져 들어가는데 이 사람은 그런 깊이가 있고 깔볼 수 있는 문장은 아니야. 그러나 이 매끄러운 그 모래밭이 아니라 울퉁불퉁한 자갈밭 같은 거라. 문장 자체가. 그래서 이 수훈의 글을 읽는다는 것은 정말 난해한 작업이에요. 정말 난해한 작업이에요. 수훈은 쉽게 읽혀지질 않습니다, 이 사람은. 그래서 내가 평생을 고민하고 고민하면서 해석을 해온 거야, 내가. 근데 그거를 도와주신 이 천도교 자체의 위대한 학자들이 몇 분 계셨고, 많은 분들의 도움을 받았지만은 정말 이 수훈과 해월 이 두 사람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여러분들이 알고 가셔야 돼. 에? 아직 내가 얘기를 안 했잖아 지금. 알고 가셔야 돼요. 오늘 내가 여기 한번 1페이지 처음에 이 사람 수훈이 자기 경주를 어떻게 생각하셨는지 여러분들 경주에 사시면서 이런 거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뭐라고 그랬어요? 국호는 조선이요, 읍호는 경주로다. 성호는 월성이요, 수명은 문수로다. 기자 때 왕도로서, 그러니까 기자 조선 때부터 여기가 왕도다 이런 얘기니까 아주 단군 때부터 여기는 왕도다. 이게 신라뿐만 아니라 이 사람이 파악하는 역사관이 나하고 비슷해. 기자 때부터 이거는 왕도로서 1000년 아닐런가지만 여기 1000년은 반만 년 정도 되는 거예요, 이 말이. 동도는 고국이요, 한양은 신부로다 그러잖아요. 당시 수도가 서울 아니에요, 한양. 한양이라는 거는 이건 신도시다 그거예요, 신도시. 신부로다는 건 신도시고 원래 우리나라의 수도는 경주다 이거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동도는 고국이요, 한양은 신부로다. 여기에 엄청난 프라이드가 있냐. 왜? 한양 가서 과거 볼 기회가 없으니까 까기는 아직 되게 까야지. 한양에 있는 놈들, 지들이 뭐 거기 앉아서 폼 잡는다 하는데 그 신도시를 여기다 대냐 이놈들아. 아동방 창건 외에 이런 왕도 또 있는가? 이런 도시가 또 있냐 이 말이에요. 수세도 좋거니와 산기도 좋으시고 산의 기운도 좋으시고 금호는 남산이요 구미는 서산이라. 봉황대 높은 복은 봉거대공 하여 있고, 봉거대공이라는 이태백의 시에서 나오는 별거 아니고, 첨성대 높은 탑은 월성을 지켜 있고, 청옥적 황옥적은 자웅으로 지켜 있고, 청옥적 황옥적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그 삼국유사에 나오는 만파식적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1000년 신라국은 소리를 지켜내네. 어와 세상 사람들아, 이런 승지 구경하소. 동읍 삼산 볼짝시면 신선 없기 고의하다. 괴의하다. 그 말이야. 그 무슨 얘기냐면, 여기서 동읍 삼산이라는 것도 수울이 앉아있는 그쪽에서 동쪽으로 보면 세 개의 산이 나타나요. 그걸 사람들이 이거 해석들을 못하는데, 동읍이라면 동쪽에서 이렇게 읍한다는 게 이걸 끼고 이렇게 절한다 그런 얘기야. 동쪽에서 읍하고 있는 세 산을 볼짝시면 신선 없다는 게 말이 안 되고, 서읍 주산 있었으니 추로지풍 없을 소냐. 이 서쪽에 읍하고 있는 주산을 보면은 거기에서 공자 맹자 안 나올 수가 있겠냐. 내가 여 태어난 곳 이 구미산이야말로 공맹이, 이게 뭐 이게 말도 안 된다. 이 양반 한 말 중에 내가 제일 좋아하는 게 당대말에 이 유학자라면은 어떻게 감히 공자를 까요? 주자도 못 까는데. 네? 근데 이 사람이 까는 건 아니고 뭐라 그러냐면 사람이 공자가 없더라도, 공자를 모르더라도 그 사람의 살아가는 의지와 뜻은 공자와 똑같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태어난 곳이 추나라, 공자가 태어난 추나라 땅보다 더 위대할 수도 있는 거다. 이 사람의 스케일이 어때요? 응? 응. 생각의 스케일이 달라요. 이 사람 생각의 스케일이. 그래서 하는 말이 어와 세상 사람들아 고도 강산 구경하소 인걸은 지령이라 명연 달사 아닐런가. 하물며 구미산은 동도지 주산일세. 그 다음 페이지에 곤륜산 일지맥은 중화로 버려 있고 아동방 구미산은 소중화 생겼구나. 어와 세상 사람들아 나도 또한 출세 후에 고도 강산 지켜내어 세세 유전 아닐런가. 기장하다 기장하다 구미산기 구미산의 기운이 기장하다. 거룩한 감채시 복덕산 아닐런가. 구미산 생긴 후에 우리 선조 나셨구나. 산음인가 수음인가 위국충신 기장하다. 가련하다 가련하다 우리 부친 가련하다. 구미용담 좋은 성지 도덕 문장 닦아내어 산음 수음 아지만은 입신양명 못하시고 과거에 가서 다 떨어지셨단 말이에요. 구미산하 일정강을 용담이라 이름하고 산림처사 일포이로 후세에 전탄 말과 전한단 말인가. 가련하다 가련하다 이내 가운 가련하다. 나도 또한 출세 후에 득죄 부모 아닐런가. 부려부려 못 면하니 적세원을 아닐런가. 부르짖이 남아로서 허성세설 허성세월 하였구나. 인간만사 행하다가 거연 40 되었어라. 40평생 이쁘니가 뭐가 내라 할 길 없다. 대강! 경주 사람들은 이거 들으면은 다 이해 못해도 좀 들어오는 게 있죠? 정말 이 양반이 이거, 이 가사를 쓰시는 거 보면 한문으로 글을 쓰는 것과 동시에 또다시 한글로 쓰셨어요. 뭐, 정약용이 누구? 조선왕조의 대학자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 한 사람이나 있어요. 한 사람이. 아니 정약용의 형님이 누구예요? 정약전 흑산도로 유배돼가지고 거기서 살면서 생선들의 생태나 좀 써보자. 그래가지고 우리나라에 최초로 자산이라는 흑산도의 흑산을 말하는 거고 거기서 어보를 썼단 말이에요. 자산어보라는 책이 있는데 내가 답답한 게 내 제자가 이 자산어보를 연구를 해서 세상에 펴냈는데 답답한 게 뭐냐면은 그 서민들의 그 삶에 그렇게 파들어가서 내가 이 사서삼경이 뭔 소용이 있느냐. 내가 이 섬 사람들이 매일매일 잡는 고기의 생태를 조사해서 어보를 만들겠다 그래서 생물학 교본 같은 걸 분류학 교본 같은 걸 쓴 거예요. 그런데 한글로 그 생선 이름 하나만 이래도 써주지 그거를 전부 한문으로 써요. 그냥 조선 유자가 이게 미친놈들 아니야. 답답하다. 오늘날 뭐 한문으로 쓰였으니까 여러분들은 나 같은 비판 안 하죠. 그러나 나는 한문의 세계에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 후대 사람들이 그 고기가 이 사람이 과연 어떤 생선을 말하는 건지 그거 찾아내느라고 고생 죽도록 했어요. 그거 다 한문으로 쓰여져 있으니까 한자로 그 고기 이름까지 다 어떻게 한자로 찾아내가지고 썼냔 말이야. 그래가지고 몇 개 생선은 아직도 그 좀 불분명해요. 학자들이 저기를 했는데 그런데 이분의 이 작업을 보란 말이야. 수우는 사상서를 쓰는데 그거를 한문으로 어렵게 쓰고 또 동시에 한글로 쫙 써버리는 이게 벌써 시대를 앞서는 앞서가도 보통 앞서간 게 아니야. 이게 AI 수준에 가 있어요. 응? 응. 이걸 다 내가 할 수는 없고 자 보십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수훈이라는 분이 내가 서양의 본질을 알아야겠다. 그래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을 내가 만나야겠다. 직접 만나야겠다.
만나봐야 내가 이게 어떤 놈인지 알 거 아니야.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신흥 종교 만든 사람들은 다 이런 감각이 있죠. 자기가 하나님 직접 만났다고 구라치잖아요. 그러면서 그게 뭐냐면은 중국에도 태평천국에 난을 일으킨 이 저 홍수전이라든 이런 사람들은 서양에서 말하는 하느님을 기독교의 하느님을 뭐라고 그랬냐면 천부라고 그래. 하늘 아버지 천부라고 그러고 예수를 천형이라고 그래. 하늘의 형님. 그래서 그 사람들 제시경은 천부 하범이라는 게 있어요. 하느님이 이 세상으로 내려오는 거예요. 하범. 이렇게 이 범인들의 세상으로 내려오고 천형 하범이다. 이렇게 이런 게 있거든. 그러니까 모든 이 종교에 미친 사람들은 초자연적인 어떠한 실제자와 직계 만난다 이게. 나도 어릴 적에 하느님을 만나려고 내가 별하별 방언 기도를 다 해봤어요. 나도 기독교인네 집안에서 태어나가지고 부흥 목사가 그냥 팍 맨날 이렇게 안수기도 한다는 뭐 방언을 하라고 지랄 해가지고 내가 별하별 짓을 다 해봤네 나도. 그런데 수원도 꽃같은 사람이라 해본 거예요. 하느님을 만나야겠다. 직접 만나고 내가 당파를 져서 이놈이 정말 내가 믿을 놈인지 마태오리치가 말하는 대로 이게 전부 세상을 관장하고 있는 놈인지 직접 만나봐야겠다. 그래가지고 뭐 저 천성산 정멸굴이라는데 보통 우리 식으로 49일째라는 게 있잖아요. 49일 독송하면서 자기가 뭔가 이 만난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47일까지 견뎠는데 또 자기 작은 아버지께서 돌아가신 것 같아가지고 다시 하산을 하죠. 그 다음에 또 다시 올라가요. 내가 거기가 아주 험악한데 그 순이 그 49일 동안 그냥 쌀 한 가마니 지고 가서 자기가 그냥 생쌀 먹으면서 견뎠던 거기를 내가 가봤어요. 김지아하고 둘이서 내가 갔고 근데 저 표영삼 선생님이 인도해 주셔요. 그 양반 아니면 거길 알 수가 없어. 그 길이 없고 그래가지고 어렵게 거기 그 천성산 내원사 들어가기 직전에 산으로 올라가는데 그 굴에 가가지고 나도 그런 데를 다 가봤어요. 이 수훈 선생의 족적을 내가 다 더듬었으니까. 근데 참 수훈 선생도 대단한 분이지. 거기서 이제 보통은 이 마호메트 모양으로 그냥 뭐 계시가 내려와가지고 금음달을 쳐다보고 계시를 받고 막 입에서 그냥 알라에 그냥 말씀이 쏟아졌다. 그 수훈도 꼭 그럴 판인데 두 번이나 그렇게 지성을 지렸는데 이 야외라는 놈이 안 나타났어요. 당연하지. 뭐 앉아와서 맨날 이러고 그냥 기도 드리면서 그 당시에는 주문도 없었고 그냥 기도했는데 안 나타나는 거야. 에? 안 나타나. 그 실망 하다가 에휴 난 망했다 이러고서 뭐 뭐든 뭐 장사도 또 해야 되니까 하다가 또 다 말아먹고 그냥 사모펀드 같은 거를 해가지고 철점을 한다고 그러다가 사기는 아니지. 근데 사모펀드야 정확하게. 동네 사람들한테서 돈을 걷어가지고 철점을 하면 여기서 그건 사실 포항제철에 선구자가 수훈이 실제로 용광로를 만들었다니까요. 용광로 만들어가지고 거기서 쇳물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하려는데 폴딱 망해버리지. 왜? 또 그동안도 열심히 그 장사를 했으면 그 사람이 강철 왕이 됐을 텐데 카네기가 됐을 거야. 내가 봐. 카네기 같은 사람이 됐을 텐데 그렇게 안 되고 글쎄 그냥 그 시기에도 내원함에 가서 그냥 정멸굴에 가서 기도드리고 있었다니까. 그러니까 그 돈을 전부 그 밑에서 해둔 놈이 말아먹어가지고 재판에 걸리고 뭐 이래가지고 쫄딱 망해가지고 그래도 재판관이 잘 해서 사모펀드를 한 일곱 집안 중에서 제일 먼저 낸 집을
돈을 돌려준다. 그 나머지는 그저 참아라. 그래서 손해보고 만 거예요. 근데 사실 장사가 안 되면 사모펀드는 사실 손해보고 마는 거 아니겠어요? 수원이 무슨 그걸 나쁜 의도로 한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이런 얘기는 사실 안 쓰잖아. 이 대단한 동학을 만든 분이 이런 건데, 이분의 전기에 정확하게 이렇게 나와요. 그, 이게 동학이 위대했어. 거짓말이 없단 말이에요, 요새처럼. 요새는 뭐라고 새끼 그랬다가도 안 했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이게, 좋은 선생은 그렇게 정확하고, 그 내가 그걸 다 또 밝혀냈어요. 여태까지 한문 해석들을 그런 걸 정확하게 안 했어. 근데 대선생 주문집에 이 동경대전의 일권이 바로 그겁니다. 그 동경대전의 수훈 선생의 역사가 쭉 다 나와. 근데 지금 나하고 이거 동학 얘기를 하려면은 10시간이나 열흘을 계속 들어도 못 들어. 나. 워낙 그거 내가 자세히 조사해 놓고 내 정보는 정확한 겁니다. 여기 교령님이 와 계시잖아요. 여러분들이 우리 천도교 교령님께서 와서 이 강의를 들으시고 계시고 또 경주시청 부시장님도 지금 와서 이 강의를 정확하게 들으십니다. 그런데 내가 헛소리 할 수 있겠어요? 없는 얘기 지어내는 건 없어요, 내가. 없는 건 지어내는 게 없고. 내가 수훈 선생에게 그렇게 반한 이유는 모든 게 정직하니까. 이렇게 정직한 사람 없어요. 아마 경주 사람들 다 그럴 거예요. 그죠? 그래가지고 처음에 이 사람이 나타나는 장면이 1860년이죠. 이게 경신년이니까 1860년에 이게 4월 음력이겠죠. 4월 5일이라 그래. 근데 원래는 자기 조카 맹년이의 집에 갔다가 거기서 이게 이렇게 근데 이게 꼭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예요? 그 다메섹으로 가던 사울 얘기 아시죠? 사울아 사울아 귀에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니까 이 바울이라는 분, 사울이라는 사람이 엎드려가지고, 뉘시오니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과 사울이 만나는 순간이죠. 그러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그러면서 이제 얘기가 왔다 갔다 하는 장면이 사도행전에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 그 초기 기독교인들을 그렇게 탄압하던 사울이 개종을 하는 거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그러면서 기독교가 완전히 다른 차원의 로마 제국을 정복하는 기독교로 돼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수훈 선생의 경우도 갑자기, 그러니까 자기가 만나려고 그럴 때는 안 나타났고. 그러니까 이게 진짜라는 거지. 진짜 계시는 내가 만나고 싶다 해서 만나지는 건 다 사기예요. 네? 이게 뭐라고 하나? 패시비티. 하나의 수동성이 있어야 돼요. 이 신비적 체험은 수동성이 있어야 돼요. 나는 우리 어머니를 그렇게 사모했는데, 우리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꿈이라도 한 번 꾸고 싶은데, 영 안 나타나네. 내가 한다고 해서 나타나는 게 아니죠. 죽기 전에 언제 하루라도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에? 최근에 신학자 유동식 선생이라고 우리 집 옆에, 바로 내 집 옆에 사시는데, 최근에 돌아가셨어요. 101살. 만 101살인데, 대단히 꼬장꼬장 사시다가 돌아가는데, 대단한 학자입니다. 이 유동식 선생은. 근데 그분한테 가서, 혼자 밥해 먹고 있어요. 100살이. 그래서, 아무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이렇게, 오래 사시는 게 지금 구차스럽지 않습니까? 나도 그렇게 될지 모르니까 내가 선배로서 물어봤지. 그랬더니 이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참 대단한 말이에요.
이 양반의 그 부인이 이화대학 영문과 교수였는데 정말 착한 분이거든요. 아름답고 착한 분인데, 아, 그래서 이 대신학자인데, 신학자가 나도 빨리 하늘, 보통 신학자라면 빨리 나도 하늘 올라가서 그 부인을 보고 싶다라든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지. 그랬더니 이 땅에 내가 목숨을 숨을 쉬면서 살고 있으면서 그 살아있는 감각으로 내 부인을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서 그것 때문에 감사해서 내가 삽니다. 그래. 어? 내가 거기서 눈물을 쏟고 나왔어요. 그 가서 그 위로하러 가려고 그랬다가, 그러니까 위대한 신학자는 하늘을 안 믿어요. 네? 이 땅에서 내가 내 사랑하는 부인을 하루라도 더 생각할 수 있는데 왜 죽겠냐? 땅에서 이 구원이 있고 우리의 삶은 이 땅에 있다. 이게 위대한 신학자예요. 그런데 바로 수훈이 이런 걸 깨닫는 거예요. 가서 하느님을 만난다고 그랬는데 그냥 쿵쾅쾅한 굴 속에서 그냥 49일 전 내가 가보니까 그 시기도 그렇고 모기 때문에 아주 고생 무척이 갔더라고. 어? 야, 이런 데서 모기한테 쏘이면서 그 기도를 해도 어떻게 사셨나? 내가 아주 걱정이 되더라니까. 난 아주 모기가 지겼거든, 나는. 그래서 이 양반이 용담에 돌아와가지고, 그러니까 구둘이잖아, 그 구둘에. 애들을 그때 셋인가 얘 낳았었고 그 부인하고 하는데 그냥 구둘이 다 빵꾸가 나고 그냥. 그래서 당시 구멍 탄은 아니어서 이제 가스 중독은 안 됐는데 이게 떼니까 불이 들이 나게 저게 그냥 연기에 그냥 칵칵칵칵 하면서 구미용담 여기 들어오는데 이런 말 하잖아. 구미용담 찾아오니 흐르나니 물소리오 높으나니 산이로세 좌우산천 둘러보니 산수는 의구하고 초목은 함정하니. 내 추억이 다 담겼다 이게. 함정이라는 거는 불효한 이내 마음 그 안이 슬플 소냐. 오작은 날아들어 조롱을 하는 듯고 송백은 우를하며 청절을 지켜내니 불효한 이내 마음 비감 회심 절로 난다. 이러고 이제 쭉 나가는데 그 가사에 이 감각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이 사람의 그게 한학의 이도 대가인데 이런 가사를 쓴다는 게. 그래가지고 막 몸이 떨리고 이래서 신다 전환하는데 외유 점령지기 뭔가 영적인 기운을 내가 접하는 것 같고 내로는 강화지교가 있다. 말씀이 울렸다 이거야. 이 모든 신비적 체험에 있어서 하나가 아까 말한 수동성이 있고 하나는 뭐라면 노에틱 퀄리티라고 해서 뭔가 대화할 수 있는 말이 들린다는 거야. 지금 사울도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는 소리가 커뮤니케이션 됐잖아요. 그냥 말이 없이 되질 않아요. 이러면은 종교가 창건이 안 돼. 근데 여기서 안으로는 강화지교가 있어. 근데 시지불견이라 보아도 보이지 않고 청지불문이라 들으려고 들리잖아. 그러면서 마음에는 점점 마음은 뭔가 이렇게 괴이한 느낌으로 빠져들어가는데 에이! 수월이 아주 대단한 나처럼 합기도 몇 배를 한 사람이니까 합기라는 게 기를 합하는 거예요. 기를 합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기합을 하거든요. 그게 이 여러분들 내 건강의 비결이에요. 여기서 내가 합기도를 하면 여러분들 다 놀래 죽을 것 같아서 내가 안 하고 넘어가요. 근데 합기도에서 하나만 내가 동작을 가르쳐줘.
거기서 그 어깨 넓이를 하고 어깨 넓이를 하고 이렇게 기마 자세죠. 기마 자세. 이 발은 평행으로 하고 그러면서 여기서 주먹을 딱 여기다 쥐고 있다가 피는데 모든 힘을 다해서 피는 거야. 그러면서 이걸 이 돼지 허공을 향해서 쭉 뻗어. 몇 천리를. 그래가지고 이걸 쭉 올려서 길을 모아서 팍 풀어버리는 거야. 한번 해볼게, 내가. 그런데 수원이 귀를 합하고 그러면서 이 뭐가 이상하니까 그러면서 외치는 거예요. 하위 야개냐. 내가 왜 이렇게 되었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게 이상하냐. 네가 뭐냐. 아 수원은 깡다구가 좋은 사람이야. 어?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 사람이 항이야. 내가 뭐야. 너 정체를 드러내라! 이런 식이야. 그랬더니, 하느님이 내가 상제다 이런 말을 안 하고, 오심 즉 여심이야. 상제 소리가 들리는데 그 상제 소리가 내 마음이 내 마음이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기독교하고 전혀 다르잖아요. 이게 형태가. 기독교는 뭐예요? 하느님은, 하느님의 마음이라는 게 인간의 마음일 수는 없지. 인간의 마음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전혀 다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도 없고, 너희는 무조건 하나님의 섭리에 복종해야 되고 이러는데, 여기서 말은, 하나님이, 네가 뭐냐, 이러는데, 내가 딱 자기 정체성을 밝히는데, 그 정체성을 밝히는 게,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여기서 벌써 동학에 이 첫마디에, 인내천 사장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해가 돼? 인간을 벌써 동학의 하나님은 뭐죠?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라는 건 뭐야? 내 마음은 내 마음을 통해서 드러나고 이 세계를 움직이는 거는 너와 나와 동등하게 참여해 나가는 것이다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전 인류사의 어떠한 사상에서 아직 이러한 종교사상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기에는 불교에 비슷한 게 있는 것 같고 그렇지만은 불교는 지금 이러한 인격적인 느낌이 전혀 없잖아. 불교에서는 그건 뭐야? 내가 스스로 이 집념, 멸집, 집념을 끊어가지고 무심한 경지에 들어가서 해탈을 한다는 거지. 이거는 기독교가 말하는 하느님의 효과가 다 있어. 내 마음이 곧 내 마음이다. 하느님이 어떠한 인격적 존재인 것처럼 드러나요. 그러나 또 동시에 인격적 존재가 아니지. 왜? 그게 내 마음이니까. 이게 인간과 하느님의 관계 설정이 이렇게 오묘한 종교 사상은 없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하는 말이 뭐라고 그러냐면 인하지지요. 내 마음이 내 마음이라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 인간들이 이걸 알 수 있겠냐. 범인들이 이건 모른다. 내가 너한테만 지금 얘기하는 거지. 범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곧 하느님이라는 말, 너희들의 마음이 곧 하느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너한테만 얘기할 수 있는 거지 아무한테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게 쉽게 이해가 되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인하지지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람들이 천지는 알고 귀신은 모른다 그래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여봐 천지를
지라는 것은, 천지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천이라는 거하고 지라는 게, 인간이라는 존재가, 인간이라는 존재가 귀신이란 말을 여러분들은 고스트로 착각을 하는데, 이 귀신이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게 있어서 저 인간 존재라고 하는 것이 귀와 신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신이라는 건 뭐냐면 펼칠 신이라고 그래. 귀는 뭐 돌아갈 귀라고 그래. 그러니까 귀라는 거는 사실 이게 뭐냐면 혼백으로 말하면 백을 말하는 거예요. 백. 혼백으로. 그러니까 이 귀는 땅으로 돌아가는 거지. 아시겠습니까? 그렇고 이 신, 이 신은 펼쳐지는 건데 이건 하늘을 통해서 펼쳐져. 죽으면 어떻게 돼? 뭐가 펼쳐져? 이게 혼이야, 혼.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 죽으면 옛날에 하늘 지붕 위로 올라가서 혼을 보내기도 하고 혼을 부르기도 하고 혼 백은 어디로 가? 땅으로 무덤으로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람들이 천지라는 물리적 구조는 하늘 땅은 아는데 이 하늘 땅이 귀와 신이라고 하는 신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는 모른다. 예? 무슨 얘기냐면은 하늘 땅이라고 하는 물리적인 세팅만 알고 그러니까 여기를 알고 그러나 하늘과 땅이 이것이 바로 귀신이라는 어떤 신령 그러니까 주자의 어류에 보면 뭐냐면 아침은 신이고 저녁은 귀다 이런 말까지 하거든요. 아침에는 뭐야 모든 것이 태양이 떠들면서 귀가 쫙 펼쳐나가는 거예요. 그 세상이 밝아오고 그러다가 저녁이 되면 어떻게 되죠? 다시 수렴이 돼서 쫙 귀한단 말이에요. 몰려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 세상은 귀신이라고 하는 음양의 순환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신령한 것이다. 근데 사람들은 물리적인 천지만 알고 그 천지가 곧 귀신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진리를 모르고 있다. 그래서 뭐야? 여러분들 이 서양의 과학이 이 천지에 대해서 그렇게 지금 죄를 많이 범하고 있지 않습니까? 에? 그걸 하느님으로 알아야 되는데 그 하느님을 그냥 땅을 그냥 산도 그냥 싹 깎아버리고 그냥 뭘 하면 다 그냥 논밭이 그냥 다 내가 시골에 가서 살라고 그래서 봐도 시골 가서 봐도 요즘은 시골이 더 시끄러워요. 그리고 삶이 더 도시보다 더 소란스러워요. 더 각박해요. 이렇게 피폐하게 국토를 이렇게 망가뜨려가지고 우리가 산다? 천지를 알면서 귀신은 모른다라는 이 메시지가 지금 우리가 나무 한 그루를 바라보는 자세예요. 낙엽 떨어지는 그 잎새 하나에 우주적인 생명이 모든 경건하고 신성한 아주 영적인 것이 그 떨어지는 잎새 하나에 다 들어있다는 것을 모른다. 너는 왜 천지를 알면서 귀신을 모르냐? 귀신자, 귀신이라는 것이 오야. 그게 나니라. 하느님이 처음으로 승훈한테 밝히는 게 그 귀신이 나다. 내가 이거 하버드 가서 강의를 해도 전달이 안 돼요. 네? 이게 워낙 오묘한 메시지고 인류가 여태까지 이런 종교 사상이라는 게 있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내가 하버드 가서 강연을 해도 몰라요. 근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은 100% 알았습니다. 응? 다 100% 알았습니다. 응? 이게 쉽지 않은 거예요. 귀신자 오야 그러는 거예요. 이 귀신이라고 하는 게 사람들이 천지만 알고 이 물리적인 대자연만 알고 그 대자연 그 자체가 하느님이 배어있는 하느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모른다. 귀신자 오야 그러면서 네가 이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너도 뭐 나를 만나겠다고 다 돌아다녔는데
너 아무런 공이 없지 않았냐? 네가 어? 그거 갖다가 노이무공이라고 표현하거든요. 그 노이무공 그거 나온다면 찾아봐봐. 노이무공한 너가 노력만 했지. 아무런 공이 없단 말이지. 저 수훈 선생의 생애를 네가 돌아볼 적에 노이무공이라. 그런데 나 역시 이 세상에 하느님이라고 그러지만은 이 세계를 위해서 내가 죽도록 노력을 했는데 나 역시 노이무공이라는 거야. 어? 나도 이 세상을 위해서 같이 더불어, 여기 중요한 거는 뭐냐면, 노이무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은 하느님인데, 이 하느님은 갑자기 어느 날 꽝! 해가지고 이 세계를 창조한 하느님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느님이라는 게 일시에 이 세계를 창조했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런 창조론이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뭐냐면 나는 노이무공이었다. 이 우주의 하나의 전 과정이 있으면 이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 과정에 내가 참여해서 나도 노력을 했는데 결국은 노이무공이라고 해요. 여기서 나에게 아무래도 돌아오는 게 없었다. 그런데 내가 너를 이 세상에 내어서 비로소 뭐야 성공할 기회를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를 만나 나도 성공하고 너도 성공하고 너 또한 득이 하고 뭐 그런 얘기가 쭉 나오잖아요. 이 용담 뉴스에 나오고 내가 지금 정확한 출처를 지금 못 찾겠는데 하여튼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을 네가 포독을 해라. 동양 사상에도 항상 조화라는 말이 있어요. 조화라는 말이 있거든요. 이건 이 무슨 조화 속인지 모르겠다. 뭐 옛날 할머니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조화라는 말을 많이 써요. 우리가 일상적으로. 그러니까 수훈의 사상은 아주 이 토착적인 한국적인 그 사상인데 조화라는 것을 이제 이 기독교는 이 조화라는 것을 창조적인 이 세계관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묘수를 부린다든가 이런 무슨 희한한 기적을 행하는 거 이런 걸 우리 동양인들은 다 조화라는 말로 표현했거든요. 옛날에 뭐 조화 속이라는 조화를 부린다든가 뭐 그랬는데 이 대선생주 문집에 보면 그런 얘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1권의 대선생주 문집에는 수훈한테 이 나타난 하느님이 계속해서 조화 수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수훈 보고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내가 너한테 부여한다. 그런 식으로 해서 수훈을 계속 꼬시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요. 그럴 때마다 그런 거, 그 약장수나 무슨 저 요술을 부린다고 하는 술수를 하는 놈들이 다 써먹는 일인데 어찌하여 당신이 나한테 이런 유치한 술수를 가르치려 하느냐. 그런 식으로 하느님한테 대들거든요. 그러니까 하느님이 나중에 정신 차려가지고 이제 정신 차려가지고 그러니까 벌써 그 신흥 종교의 요새 미신적인 종교의 가능성은 다 차단이 됐죠. 이 동학은 출발부터 그런 건 다 차단해버린 거예요. 오도는 무의화라 이런 말이 중요. 이게 굉장히 이 사람의 사상에 있어 중요한 것이라고 해요. 나의 도는 인위적인 개입이 없이 스스로 화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우주는 뭐야? 우주는 어떤 존재자가 있어서 그 존재자가 임의로 코스를 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무의위하다. 이거야. 무의하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 인위적인 조작이라든가 이런 것에 개입이 없이 스스로 변해가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동학사상은
자연의 우리 천지의 자율성을 전제로 해요. 이거는 절대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만난 하느님은 무왕 불복지리일 뿐이다 그런 말까지 하거든요. 가고서 돌아오지 아니하는 그러한 이치는 없는 이치다 이거야. 그러니까 무왕 불복지리라는 건 왕하면은 반드시 돌아오게 되어 있는 것이 이 대자연 아니야. 그러니까 그게 무슨 얘기냐면은 대자연의 음양의 순환이라든가 모든 이러한 것을 벗어나는, 그러니까 절대적인 초월자라는 건 있을 수가 없는 것이다. 결국은 수원전생은 이 동학이 지향하는 것은 결국은 인간의 문제로 다 귀결을 하는 거고, 그것은 인간의 마음의 자세로 다 돌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당시 서학이 좀먹고 있다고 생각했고, 그 서학, 천주학이라는 거하고 정면 대결을 함으로써 새로운 역사를 열라고 했던 거죠. 그거를 이 사람은 뭐라고 그랬냐면은, 원래 천지가 개벽한다는 말이 우리 말에 있어요. 천지가 개벽한다 그런 말 있잖아요, 지금도. 천지가 새롭게. 근데 개벽이란 말은 열 개자에다가 열릴 벽자리가 이게 개벽이라는 게 창조라는 의미거든. 그러니까 천지 개벽이라는 거는 어떤 천지 창조를 의미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개벽이라는 말이 우리가 이 왕조적 세계 속에서 여태까지 뭐냐면 어떤 의타적인 존재에 의존해서 우리가 살려고 했던 그러한 생각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는 왕조가 되고 정신적으로는 우리가 이 의타적인 삶의 자세고 종교적으로는 하나님을 또 다시 모시는 거죠. 이 수직적인 관계에 하나님을 모시고 인간이 스스로의 주인이 되지 않고 종이 돼서 노예가 돼서 예속되어서 사는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지금 수호는 근본적으로 지금 우리가 서양놈들이 들어와서 이제는 뭐냐면 완전히 이 민족을 말살시키고 중국도 무너뜨리고 이 세계가 순망치 않은 위기 상황에 가는데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바로 인간 주체를 내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회복하는 일이다. 이러한 여러분들의 마음이 그렇게 새롭게 개벽이 새롭게 열릴 때 그걸 개벽이라고 부르는데, 이 사람은 이게 선천개벽 후천개벽은 개소리예요. 이 수호선생은 그런 말 한 적이 없어요. 단지 네가 정말 깨닫고 여러분들이 다 깨달아서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질 때 이 새로운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갈 수 있다. 그 역사적 비전을 딱 이 사람은 쉐마틱하게 하나의 도식적으로 선천 후천 이런 개소리를 하지 않고 이 사람은 딱 한마디 했어요. 다시 개벽이다 그랬어요. 이 세상을 우리가 다시 열자. 다시 개벽. 그러니까 선천 개벽 후천 개벽이라는 건 나중에 이제 증산교라든가 원불교라든가 이런 데서 다 나오게 되는데 그런 거하고 전혀 달라요. 이거는 그 우리 광상김 씨의 제 선조인 우리 광상김 씨 중에 김일부라는 분이 정역이라는 걸 써가지고 거기서 어떤 독특한 이 새로운 주역사상에 의해서 선천개벽 후천개벽이라는 말이 유행하기 시작하는데, 우리 수훈 선생은 그런 선천개벽 후천개벽을 말씀할 적이 없고 단지 뭐야 새롭게 다시 한글, 이 한문으로 쓴 경전에는 안 나와요. 한글 가사에 다시 개벽 아닐런가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하느님의 마음으로 만들어 갈 때 다시 개벽에 새롭게 세상을 열 수가 있다. 이게 동학의 그 핵심 사상이고, 수훈을 제대로 알려면은 수훈을 제대로 알려면은 오심즉 여신이라는 말씀을 가장 정확하게 깨닫고 그것을 실천하고 그것을 이 역사에 전한 사람이 바로 이대 교주 해월 선생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거는 이 행원이라는 분도 어디 사람이에요? 경주 황원이, 그러니까 이 경주 시내 사람이야. 시내, 여기 용담이 아니고. 그래가지고 저 흥해니 뭐 영덕이니 저쪽으로 비리비리 댕기다가 수훈 선생이 득도에서 연다 그랬는데 바로 왔어요. 그러니까 최초에, 그러니까 수훈 선생이 60년에 깨닫고 바로 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수훈 선생 지금 양심적이에요. 그러니까 한 1년을 삭혀. 삭혀놓고 이거 내가 잘못 생각한 것일 수도 있다. 괜히 나서서 뭐 신흥 종교를 창조했다 이런 소리 들키시다 그래가지고 삭히면서 발효를 시키는 거지. 발효시키간에 이게 한 1년을 발효를 시키는데 계속해서 의문을 던지고 그러면서 자기 검증을 하죠. 대학자니까. 책을 보고 검증을 하면서 자기 의문되는 말을 쓰고, 아, 나는 수훈 선생같이 위대한 사람은. 근데 이 해월이라는 사람이 수훈보다 세 살밖에 안 어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해월이라는 분이 그 뭐 아주 새까만 후배로 알면 곤란해요. 세 살밖에 안 어리는데 인간으로 태어나서 우리가 수훈이라는 위대한 사상가를 알기 전에 해월을 안다는 게 정말 구원이야, 구원. 나는 해월을 알면서 동학을 이해했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해월은 무식한 사람. 무식해도 뭐 완전히 무식한 건 아니고 어렸을 때 한 2년은 서당에 되겠다는 건 천자문은 이제 잘 아는 사람이겠죠. 그러나 이 사람은 사고가 지식인이 아니에요. 뭐냐면은 개념적 사고가 없어요. 개념적으로 사고하지 않아요. 그냥 깨닫고 실천하는 것만 있어요. 언어적 과정이 없어, 머릿속에.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있어서는 배신이라는 게 있을 수 없고, 그야말로 인간의, 인간으로서 이렇게 순결한 인간이 있을 수 있는가. 이 해월을 보면은 그런 경외감만 들어요. 그러니까 이 수훈 선생이 모여든 사람들이 그 당대 경주 일대 어마어마한 지식인들이 강수님은 엄청났거든요. 그리고 여기 천도교 교령님도 계시면 일제시대를 통해서도 이 천도교를 만들어 간 사람들은 다 대단한 지성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지성인들의 이 우글우글 거리는데도 수훈은 위대한 게 뭐냐면 공부 많이 한 새끼들 못 믿는다 이게. 돌 같은 사람이 위험하다는 거야. 하바드 나온 새끼들 다 망쳐온 이 나라야. 그러니까 수훈 선생은 그러한 문제를 정확히 파악한 거야. 그리고 내가 전하는 교리의 핵심은 내가 다 쓴다. 그럼 누군가 이것을 출간을 해야 되는데 이 출간이라고 하는 작업은 당시에 어려웠어요. 근데 수훈 선생의 위대한 건 반드시 반드시 인쇄를 해라. 인쇄를 안 하면은 전부 왜곡된다는 거예요. 왜곡. 왜냐면 수사본들은, 그러니까 수사본을, 아니 판각을 해서 100부를 찍으려면은 그냥 수사가 빨라요. 돈도 안 들고. 근데 수사본은 못 믿는 거야. 완전히 완벽하게 이거를 인쇄를 해야 되는데, 인쇄를 해야 되는데, 인쇄라는 거 그 당시는 내가 죽으면은 죽을 걸 알았으니까 수호는. 죽을 걸 안 가요. 예수도 자기가 십자가에 못 박힌 걸 알면서 가는 거 아니야. 이게 수호는 자기 인생이라는 게 곧 몇 달 안에 들어닥쳐서 내가 교수형을 받는다는, 차명을 받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내가 쓴 것을 어떻게 했는지 그대로 왜곡 없이 낼 수 있는 사람. 그 업무는 지난한 업무였어요. 그 당시에. 아니 차명을 받은 그야말로 대역죄인의 문서를 인쇄를 해서
펼친다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 이게 구체적인 문제들인데 천도교 안에서도 이런 거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이건 정말 어려운 작업이었는데 그 어려운 작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인물이 해월이라고 믿었던 거예요. 수훈은. 그래서 기독교는 모든 이 경전이라는 것은 전부 왜곡된 겁니다. 예수가 복음서를 썼어요? 정말에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라고는 다 마테마가 누가 요한이 쓴 거지 예수가 쓴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 동학은 동경대전을 바로 수훈 본인이 썼고 그것을 한 자도 틀림이 없이 해월 선생이 각해낸다는 거예요. 이것이 인류의 희망입니다. 이거는 인류 사상 없는 일이에요. 여태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모든 이 종교라는 건 초기에 그런 캐리그마에서 왜곡이 되는 건데 동학은 왜곡 없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내려온 거예요. 근데 한두 마디만 얘기를 하면은 수훈 선생이 전라도에 갔거든요. 가서 왜냐면 여기서 유생들이 수훈을 다 여기 영남 유생들은 다 뭐라 그러냐면 우리 영남에는 옛생이들 없다. 이게 세계의 성리학에 의해서 완전히 무장이 됐기 때문에 기독교가 들어올 수 없다. 그런데 그 우리 최씨 경주 최씨의 그 핵심적인 유학 집안에서 나온 놈이 이상한 저거 서학빛으로 난 거를 전파하고 있다. 그것도 용담에서 경주 용담에서 뒤집어지는 거죠. 전부 각 서원에서 이놈이 서학쟁이 나와. 그렇게 아주 몰라 죽일래니까 수훈이 할 수 없이 동학이라고 그런 거예요. 나는 서학이 아니오. 동학이오. 네? 내가 이 해동에서 태어나서 이게 이 동학, 이 땅의 학문이지 이게 서학이 아니다. 그 전에는 사실 그 핍박을 받기 전에 이 사람이 자기 도를 동학이라는 말, 서학이라는 말, 유치하게 서에 대해서 동학이라는 말을 안 썼어요. 이 사람이 뭐라 그러냐면 무국대도라고 그랬거든. 내가 깨달은 건 무국대도다. 이렇게 하는데 나중엔 동학으로 후퇴를 했고 그러나 사실 동학이라는 표현이 나중에 훌륭한 표현이 됐지만 이 수훈의 이 동학을 여기 유생들이 악착같이 기독교로 몰아가서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들 재미난 거는 수원 선생이 돌아가신 제목이 서학쟁이라고 해서 죽은 거예요. 서학쟁이라고 해서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방법이 없으니까는 전라도로 피신을 가서 전라도에서 피신 가 있는 동안에 엄청난 혼자서 완전히 은저가 내려는데 쓰레박혀가지고 이 방대한 동학 경전을 쓰신 시간적 여유를 얻었는데 그 중간에 한번 몰래 말 타고 내가 보기엔 이건 내 설인데 거기서 전라도에서 이 한의사들을 만나가지고 한의사들이 수훈 선생을 보호해줘요. 그래서 한의사들은 돈도 있었고 그 수묵지필이 다 있어서 이 양반이 쓸 수 있게 다 해주고 다 이 비다리불로 따뜻하게 죽으실 수 있게 해드리고 그래가지고 엄청난 조직적인 지원을 받았어요. 그것이 나중에 손아서 이 전라도 동학 민 혁명의 최초의 계기가 이미 수훈 시대 때 마련된 거예요. 그런데 이런 쪽에서 이제 와서 잠깐 들렸다 가는데 이 해월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수훈 선생이 그리웠으면 이 반년을 못 보니까. 굳이 미치겠어요. 우리 선생님이라고 나서 어디 꼭 계실 것 같다. 그래가지고 그 집을 찾아갔는데 수훈 선생님이 딱 계시네. 극적으로 만나는 거지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이게 전혀 정보가 없는데 딱
거기 가면 내 애인을 만날 것이다. 딱 만나는 거지. 그, 저, 뭐야, 천미미? 천미미? 천미미 영화에 뉴욕에서 둘이 딱 이렇게, 에? 그 누구냐, 그, 저, 유명한 가수. 응? 아, 등력은, 떨리진을, 그거 하다가 이렇게 딱 만나는. 꼭 그런 식으로 해월 선생하고 수은 선생하고 만나요. 너 내가 떠나기 전에 도를 닦으라고 그랬는데, 이 수도를 하라고 그랬는데, 했느냐. 그러니까는, 제가 열심히 매일매일 그냥 거적을 치고, 그, 거기 검등골에 거기다 거적을 치고, 수제백 해가지고, 지기금리 원인되고, 시전도 좋아지고, 계속해서 하려고. 주문을 외우고, 그러다가 하느님 말씀이 도저히 안 들리길래, 선생님은 들으셨지 않습니까? 근데 나는 왜 하느님 소리가 그렇게 안 들립니까? 그래가지고, 어느 날 밤에, 겨울에, 그 앞에 개울이 또 있어요. 내가 가봤는데, 그 개울에 얼음을 깨고, 풍덩! 밤에 그냥 새벽 한두 시경에 그냥 얼음이 져있는데, 그냥 빨개 먹고 풍덩! 들어가가지고, 시천조조화정 형제벌 보면, 그때 하늘에서 찬물에 들어가는 거는 건강에 나쁘다. 아니, 이런 소리가 하늘에서 진짜 들렸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시더니 수훈 선생이, 그게 언제냐? 지난 뭐 동지 때, 뭐 11월 언제? 아, 그래, 며칠이냐? 그 몇 시쯤이냐? 아, 그때 내가 은저감 그 산등성에 올라가서 한 답답하길래 그 당시 수덕문이라는 글을 쓰고 찬물에 들어가는 거는 몸에 나쁘다라는 거를 쓰고 내가 한번 읊은 적이 있나나. 그게 지금 수덕문이라는 데 있어요. 그 유명한 건데 실제로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양신소에는 뭐 쭉 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아, 그 소리를 내가 그때 그 지리산 꼭대기에서 읊었던 그 소리를 네가 들었구나. 딱 거기서 깨우치는 거죠. 해원이 뭘 깨주냐. 첫째는 우주는 전 우주가 하나의 생명이다. 이 전라도 지리산 꼭대기에서 외치는 소리도 검둥골, 이 경주, 이 마북동 검둥골에서 들을 수 있다. 이 신령한 우주의 하나됨. 아시겠습니까? 신령한 우주의 하나됨이다라고 그 영험한 시천조 조화정의 그 영험한 세계를 깨닫게 되는 거고, 둘째, 뭘 깨달아? 하느님의 소리가 결국 사람의 소리구나. 위대한 진리가 저 하늘 꼭대기에 있는 게 아니라 찬물에 들어가면 건강에 나쁘다. 이게 바로 경전적 진리고 우리 수은 선생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수은 선생의 이 동학사상이라고 하는 거는 이러한 해월의 깨달음을 통해서 전파되나 봐요. 마지막 하나, 해월 선생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거기 서택순이라는 사람 집에 들어갔어. 근데 옛날에는 왜 이렇게 방이 이렇게 있으면 요 안방이 있으면 요 꼭대기 요 조그만 방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에 앉아가지고 여기서 둘레 물레를 해가지고 이 배틀을 짜고 요런 게 있었거든, 있잖아. 여기 안방에 여기 아름복에 이렇게 앉아서 숨은 해월 선생이 여기 앉아 있고 제자들이 앉아 있는데 다그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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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물레를 누가 돌립니까? 서택순이가 있다. 제 매누라기가, 제 매누라기가 지금 이거 돌리고 있습니다. 이러고 있다. 정말 내 매누라기가 그걸 돌리고 있느냐? 세 번을 물어보세요. 그러고서 대답을 안 하시고 떠나가시고.
한 10리를 가다가 제자들이, 아니, 서택순이네 집에서 그 물레를 돌려주고 지 메누락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왜 계속해서 세 번이나 물어보시고, 대답도 없이 떠나셨습니까? 그때 물레를 돌리고 있었던 것은 서택순의 며느리가 아니라 하느님께서 돌리고 계셨다. 인간이 곧 하느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옛날에 지나가는 애들 보면 애들 개 때려, 이 새끼들. 아이, 꼬맹이 새끼들, 철로 가. 물타 철법이죠. 어린아이를 절대 때리지 마라. 어린아이는 하느님입니다. 하느님은 매맞기를 싫어하신다. 이 애월의 사상은 이렇게 간단하고 쉬운데 끝이 없어요. 이런, 내가 이걸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간이 없어서 말씀을 다 못 드리지만은, 그야말로 이 애월의 사상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민족의 근대를 나온 거예요. 오늘 우리가 평등, 인간 평등을 왜 무너지고 이런, 서구에, 서양에서 우리는 자유평등, 웃기지 말아. 우리 서양에서 자유평등을 못 배웠어요. 미국이야말로 자유롭지 못한 나라고, 미국이야말로 평등치 못한 나라예요. 오늘날까지. 자유평등을 어디서 배웠습니까? 우리가 동학에서 배웠고, 경주에서 배운 겁니다. 그런데 경주 사람들이, 바로 수훈 선생, 해월 선생이 경주 사람인 것도 모르고, 그리고 이 동학이라는 게 경주의 문화의 최대의 자산이라는 걸 깨달아야지. 멍청하게들 앉아 있어가지고. 강의를 매끄러움하게 해서 많은 얘기를 하기는 쉬우나,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주려고 나는 노력을 했어요, 오늘. 오늘 내가 한 강의는 여러분들에게 깨달음을 던지기 위한 강의였다는 것을 이해하시고, 이 동학사상이라는 것은 정말 위대한 우리 민족의 자산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동학 축제라든가 모든 동학에 관한 것을 이 경주에서 좀 제대로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급히 서울로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